지난해 하반기 이후 인적분할 재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유가증권 시장에서 인적분할 재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한 회사는 현대백화점과 OCI 등 총 10곳입니다.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인적분할 재상장을 신청한 10곳 중 6곳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데,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지주회사 전환 관련 특례가 사라짐에 따라 혜택을 보려는 기업들이 인적분할을 서두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인적분할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높아지는 데 반해 소액주주 지분이 희석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